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상임위 선대위원장이신 박영선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광터미널 앞 시장에서 영광 주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힘을 민주당에게 영광이 되도록 영광 주민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 와서 잠깐 여기 인사드리니까요. 어르신들 몇 분이 텔레비전에서만 저를 보고 실물을 못 봐서 나와주셨다고 몇 분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선거운동 시작해서 오늘이 닷새째 되는데요. 전남지역, 광주지역 말고 전남지역 유세는 오늘 처음 영광에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경선에 나왔을 때 그때도 제가 영광에 와서 영광 수협과 관련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영광이 우리나라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샘플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왜? 영광 굴비 브랜드로 인해서 영광이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굴비, 영광 굴비의 영광을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으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이곳 영광에서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농촌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몸을 맞아서 농촌 들력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농업을 그리고 수산업을 어떻게 앞으로 정책 변경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블루 오션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을 떠나서 또 어촌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도시로 몰리고 있고 이미 몰렸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 절벽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인구가 줄어서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없고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발상을 해보면 이 농촌과 어촌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장 유망한 블루오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로 모여든 인구들이 했던 어떤 그 공장에서의 근로자 문제, 노동 문제 같은 것은 이제는 로봇가 대신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사일이라든가 어촌일이라든가 고기를 잡는 일이라든가 또 농업을 육성하는 일은 단순하게 로봇만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촌에는 그만큼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어촌에도 고기 잡는 것도 그만큼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촌 정책을 어떻게 펴갈 것이냐, 어촌 정책을 어떻게 펴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 과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농어촌 문제를 앞으로 바이오, 즉 생명산업과 연결시켜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농촌 그리고 가장 잘 사는 어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 문제는 또 새로운 환경 문제와 관광산업 문제와 맞물려서 이것이 함께 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추진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광을 찾아서 영광 굴비 브랜드가 한국에서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듯이 이 농어촌 문제를 각 농촌마다 그리고 어촌마다 브랜드화해서 최고의 전략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것이 기호 1번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가장 바라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영광굴비는 예로부터 임금님 상에 올라가던 아주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영광굴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영광굴비의 브랜드만큼 영광에 살고 계시는 우리 농민 여러분, 어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대통령 상에 임금님 상에 올라갈 만큼 그만큼 윤택하고 잘 살았느냐, 저는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기호 1번 문재인으로 영광의 브랜드를 전남의 브랜드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광주 전남이 아주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 전남이 그만큼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를 굽이굽이 만들어 오면서 그 고비고비 때마다 우리가 지켜가야 할 가치를 늘 존중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동안 민주주의에 몸 바치셔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마련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맛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10년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BBK로 시작해서 자원 외교니 뭐니 해서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득을 다 취득해서 결국은 거덜냈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로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을 바쳐 만든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 민주주의로 가는 길, 그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문재인 후보가 가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통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저 박영선이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서 이렇게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기본은 정의와 공정성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정성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일 열심히 한 사람이 일한 대접을 받고 내 마음속에 있는 꿈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공정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80%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촛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촛불의 힘은 바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를 과연 누가 가장 명징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저에게 그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4년에 국회의원이 돼서 지난 13년 동안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이 조금씩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부패 기득권 세력에 막혀서 이명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은 오히려 이것이 후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꿈,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문재인입니다. 기호 1번 문재인입니다. 그것이 제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패 기득권 세력이 지지하는 후보들입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이 지지하는 후보를 우리가 뽑으면 우리 가슴속에 불타고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 재벌개혁, 검찰개혁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문재인 대통령만이 이것을 가장 명료하게 명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광에 와서 여러분에게 정통 야당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문재인을 뽑아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 딸들도 열심히 일하면 대접받고 마음속에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영광 주민 여러분, 영광은 배가 떠나서 돌아오면 고기로 그득 찬 만선으로 돌아오는 유명한 포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돌아오는 뱃속에 그득 실린 조기가 굴비가 되는, 그래서 정말 금덩어리 굴비를 낳는 영광 굴비를 만든 곳도 이곳 영광 주민들의 노고와 땀이 서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광 주민 여러분, 이제 영광의 그러한 브랜드 가치와 만선을 채우는 영광 어구의 그러한 희망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실어주셔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문재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딱 두 가지만 영광 국민을 대신해서 부탁 말씀하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선 의원이시며 중앙선거대책위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박영삼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영광군의 이계호 의원과 앞으로 큰 정치 함께해 주시길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흔쾌히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의 전기적 자동차 선도도시로서 영광 대마산단이 있습니다. 대마산단에 기아자동차 부품대리점, 현대자동차 부품대리점 꼭 한 개만 기업을 유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계호 의원님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계호 의원님께서 유세하고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저하고 전화 통화했습니다. 얼른 가시라고 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분들하고 같이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이계호 의원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전남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계호 국회의원께서 지난 1년 동안 혼자서 고군분투하셔갖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당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다 입당하겠다고 지금 줄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계호 국회의원님께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투표하셔야 돼요. 1번입니다. 지금 여기 이계호 의원님 사모님이 어디 와 계시던데 어디 계신가요? 네, 이계호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계호 국회의원님 사모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문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나라다.